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1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까지 중동 국가를 국빈 방문 중에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확실히 성과가 있었죠. 이번 방문을 계기로 사우디와 한국 간에 양국의 투자 협력 규모가 20조 원이나 늘어났고, 현대차 같은 동행 기업들의 MOU 체결 소식도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다만 예전만큼 네옴시티 관련주나 사우디 관련주들이 일제히 다 같이 급등폭을 늘리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주가에 좀 선별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아직까지 이팔 전쟁 이슈에 더 주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죠. 전쟁이 지속되면 새로운 인프라 투자나 건설 착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했던 제2의 중동붐 어떻게 되는 것일지, 또는 악재가 해소되면 다시 관련주들이 급등 랠리를 시작할지 궁금증 오늘도 해소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정혁 차트 매니저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나다라마바 사자 차카타파헤헤 으헤 으헤 으호. 자,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의해 의해 의허 했는데 뭐예요? 그렇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이렇게 같이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오전에도 좀 이렇게 쌀쌀한 기운이 돌아서 제가 감기 기운이 약간 있거든요. 이렇게 설명드리다가 기침이 혹여라도 나오더라도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오전에 바로 또 매매한 종목들 수익 바로 또 챙기셨죠. 아, 요즘에 방송 나오기 전에 오전에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매매를 진행을 하는데 바로 또 수익을 내고 나와서 굉장히 가벼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아나운서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들은 분명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내년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미 대선과 우리나라 총선이 있잖아요. 요거는요, 여러분, 자주 오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분명하게 증시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 어떠한 정권이었던지 간에 여러분들 2년차에서 3년차 사이에는요, 경기 붐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지금 10월 말이에요. 11월 말, 12월 말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내년에 같이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금서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들이죠. 해외 증시상은요, 지금 현재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국채 금리의 극심했던 변동성이 좀 사라졌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유가의 하락과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 어제 뉴스 보셨죠? 갑자기 혼미 상태로 빠졌다고 심폐소생술을 했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만약에 푸틴이 죽는다면 이 전쟁이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어요. 물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누가 죽기를 바란다 이런 것보다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또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메시지가 다른 부분이다 라고 좀 체크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환율이 어제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제약, 태양광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 패턴이 좀 나왔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국내 증시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어제 굉장히 심했죠. 어제 제가 방송을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수가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요, 대부분의 섹터에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으로 2차 전지와 반도체 섹터들도 어때요?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무언가 이슈를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네옴시티, 방산 관련 섹터들 움직임 반드시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매매하면서 수익 챙기고 나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방산 관련주 두 종목 짚어드렸죠? 그래서 그중에 한 종목 여러분들 계속 대응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죠?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노란톡방에서는 지금 계속 수익 챙기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계속 매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전쟁에
확전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다시 좀 적극적으로 매매에 임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통령이 현재 국빈 방문을 하고 있는데 그냥 빈손으로 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왜? 내년에 총선도 있고요. 요즘에는 이 대통령의 발언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어제도 말씀드렸죠.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장에서는요. 기대감을 안고서 돌아가기 때문에 국정정책이라든가 또 우리가 그전에 신성장 4.0이라고 하는 우리 그 국정과제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공략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지금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은 이렇게 좀 메시지를 좀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점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자, 해서 오늘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네옴시티를 준비해 왔어요. 물론 방산 쪽도 여러분들 반드시 관심 가져야 돼요. 그래서 노란톡방에서는 방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우리 계속 매매 진행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수익 챙겨가고 있죠. 자, 네옴시티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우리나라 기업 수주가 유력하다. 제2의 중동붐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지금 뉴스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련 종목들은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죠. 왜 그럴까요? 맞아요. 네. 뉴스가 나오고 나서 올라갔다라고 하면 안 가지고 왔을 겁니다. 관심 안 가져요. 오히려 하락을 할 때 여러분들 조정 구간에서 타이밍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 두 종목 한국종합기술과 유신을요 관심 있게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종합기술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차트는요 길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분봉도 1분봉, 3분봉, 5분봉 다 보면서 단타 들어가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전반적으로 한 종목을 볼 때에는 차트를 길게 보시면서 이 종목들이 얼마만큼의 상승이 나오고 얼마만큼의 하락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가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위치가 어때요? 고점과 저점을 확인하면 지금 현재의 주가는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고점에서 내가 매매를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너무 저점인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체크를 해가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요. 우리 보수적으로 매매하니까 아니 나만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보수적으로 해야죠. 자, 해 먹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 여기에서도 이렇게 모아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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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들 해 먹었어 해 먹었어. 해 먹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물량이 나간 이후에 새로운 다시금의 매진 물량이 들어온 구간을 이렇게 잡는다라고 하면 어때요? 차트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 저항선, 자, 즉 추세선을 제가 세 가지를 그어봤습니다. 하나, 그죠? 그리고 요거 두 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세 개의 선을 그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계속적으로 상단의 추세를 막고서는 뚫지 못하는 패턴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금 무언가 움직이기 위해서, 즉 추세를 돌려 세우기 위해서 저점 라인에서 변곡점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기 고점 얼마예요? 1,700원에서 지금 얼마입니까? 5,600원까지 빠졌는데 왜? 왜? 니네들 왜 그렇게 빠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니네들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윗골이 많이 주고 있죠? 그래서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너희들 무슨 악재가 있던 건 아니야? 너희들 실적이 완전히 꽝 된 거 아니야? 그래서 봤더니요.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나쁘지가 않고 많지는 않지만 어때요? 배당까지 주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주 친화적인 종목에 실적도 괜찮고 단기적으로 눌려있던 상태에서 변곡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만에 하나 어떠한 이슈가 한 가지 딱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니 니네들? 그래서 지금 개미들 계속 내보내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수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차트를 조금 제가 오늘 오전의 차트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꼬리들 놓치지를 않잖아요. 이러한 꼬리들. 꼬리는 윗꼬리, 아랫꼬리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눌러놨어요. 중요한 자리에다가 제가 이렇게 지지와 저항선을 그어왔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딱 짜져 있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 요 라인대에서 우리가 매수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매매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손절 라인 잡히죠? 그런데 칼같이 여기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몇 호가? 그렇죠. 3호가. 3호가 밑으로 거래량 체크하면서 손절을 할지 안 할지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 손절할 줄 모르면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남아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손절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는 아프지만 해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손절했더니 올라가더라라고 해서 안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리스크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종합기술은 이렇게 이러한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서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윗꼬리가 지금 현재 달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번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노란톡방에서 매매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유신. 앞에다가 왜 괜히 막 김자를 붙이고 싶죠? 괜히 앞에다가 김자를 붙이고 싶은 유신이에요.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때요? 차트는 길게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길게 보시는 거예요. 이 길게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요, 모든 일상생활에서 저는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보시면 고점 체크하시고요. 고점, 오케이. 저점, 단기 저점 다 확인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주가의 위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고점이에요? 아니면 저점이에요? 중간 라인이다라고만 보더라도 아, 이 종목을 서로 사고 판 사람들이 1, 2년 동안은 그래도 지금 현재 주가는 그 1, 2년 동안 사고 판 사람들의 중간 라인에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아, 그래 평탄은 하겠네.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케이, 너희들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 니네 해 먹었다 이거예요. 모아서 털고 어떻게 했어요? 설거지까지 끝낸 모습이요. 그러면 우리 어디서부터 차트 봐야 돼요?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열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추세 라인을 좀 그어왔어요. 고점에서 고점과 이어주는 추세를 그었더니 강하게 한번 상승이 나오고 나서 자,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듯 했는데 어때요? 힘없이 빠져나왔어요. 빠졌는데 빠지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동반되었습니까? 안 됐어요? 안 됐단 얘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갔단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추세를 뚫기 위해서 강한 힘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 61,700원에서 지금 39,000원, 40,000원까지 와 있는데 왜? 왜? 니네들 늘리는 뭐가 문제야?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또 실적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발표된 분기 실적 이렇게만 보더라도요. 작년치, 영업이익도 작년치를 이미 절반 이상을 해놨죠.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많지는 않지만 어때요? 배당도 나오고 있다. 거기에다가 얘네들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수치들을 보았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채 비율 줄어드는 거 보세요. 그리고 퍼값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퍼값을 보시게 되면 낮은 퍼값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죠. 외인들이 한국 시장에 다시 들어온다라고 하면 저퍼 종목을 여러분들 체크를 해놓으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원포인트예요. 외인들이 다시금 들어오겠다라고 할 때는 어떠한 종목에 들어간다? 저퍼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먼저 치고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분명하게 외인들 들어올 때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오늘 오전 차트예요. 오늘 오전 차트. 제가 오기 전에 한번 봤어요. 어때요? 중요한 라인에다가 제가 마찬가지로 라인을 딱 설정해서 왔습니다. 지금요, 우리가 공략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상승할 때 우리는 매매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오전에 노란톡방에서 오늘 들어가서 오늘 수익 낸 종목이요. 2%, 3%가 아니거든요. 10%, 15%의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언제예요? 내려올 때 5일선, 그죠? 그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정해졌다라고 하면 안전하게 손절 라인 딱 잡고 또는 괴리율이 많이 나지가 않는다라고 하면 1차 매수 구간, 2차 매수 구간, 대기 매수 딱 걸어놓으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매매할 수가 있는 종목이 될 것이고 자, 요거는 월봉입니다. 자, 월봉에서도 수상하죠. 제가 일부러 라인까지도 이렇게 그어왔어요. 월봉에서. 자, 여러분. 오케이. 여기에서 해먹었어요? 어디에서 모았는데? 아니, 그럼 여기에서 해먹었어요? 어디에서 모았는데요? 그러면 해먹었으면 빠트려야죠. 빠져야죠. 왜?
세력들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주가는요 계속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밑에서 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관심을 안 갖고서 신경도 안 쓰면요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데, 아니 저점을 왜 이렇게 관리하고 있냐고요? 저점을 왜 관리할까요? 그죠? 그들도 뭐가 있다? 평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상한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하시면서 같이 매매를 이어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어제도 제가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좀 했는데, 아 정말 다시 한번 또 느껴요. 예, 정말 여러분들 정말 많이 힘드시겠구나, 많이 어려우시구나, 반토막 반반토막이 나고, 그래갖고 들고 계세요라고 여쭤봤더니 다 그냥 버렸어요. 아이고 저 이제 다시는 주식 안 하려고 했는데 남은 거 가지고만 좀 해보려고요. 제가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뭐 저는 이게 지금 휴대폰을 PC를 못 보신대요. 어떤 분이신지 아시죠? 이 방송 보고 계실 텐데. PC를 왜 못 보세요? 그랬더니 부군이 이게 뭐 주식만 하면 그냥 아주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몰래 휴대폰으로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수익을 못 내주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수익 내드려봐요. 수익 내가지고 여러분 용돈도 좀 많이 드리고 맛있는 반찬도 좀 하고, 그죠? 좋은 옷도 입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오히려 더 하라 그럴걸요? 더 하라고? 맞죠? 그렇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요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집 기간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시겠죠?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나서 같이 매매에 참여하시면은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공부 시작했다라고 해서 내일 당장서부터 수익이 나는 거는 아니겠지만, 분명하게 한두 달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잖아요. 내년에요 정말 기분 좋아지실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잘 버텨오셨으니까 준비해가지고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매매 한번 해보자고요.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이 내올매매인데, 이 내올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내려올 때 매수했더니 올라가더라라고 해서 내올매매고요. 제가 매매하는 패턴들이 이 매매 말고도 주매매 있죠? 우리 고수님들 아실 거예요. 항매매 있어요? 타매매 있습니다.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매매 패턴들을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서 이거 한 가지만 알고 계셔도 된다고요. 여러분, 필살기가 10개가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15개, 20개가 필요해요? 아니에요. 제대로 한 가지만, 나한테 맞는 패턴의 매매 패턴을 한 가지만 제대로 해놓으시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어요. 우리 노란톡방에서는 내올매매도 진행하지만 다른 매매법으로도 우리 매매 진행해가지고 좀 계속 수익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거 한 가지만 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직관적으로 매매, 직관적인 어떤 매매 패턴이다. 그리고 선을 몇 가지만 그으면 끝이 난다. 끝!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리고 심리적 우위에서 매매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올라갈 때 절대 매수 안 해요. 밑에서 꼬리 달거나 음봉으로 빠졌을 때 매수한단 말이에요. 우리 오전에 지금 노란톡방에서만 지금 몇 종목 수익 냈습니까? 맞죠?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해서 여러분들 참여하실 분들은요, 오셔서 공부하세요. 네. 공부하지도 않고 내가 수익을 내겠다? 그것도 이 정말, 정말 이 피튀기는 주식시장에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감으로, 이거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왠지 갈 것 같은데? 이 감으로 매매하신다고요? 아니에요. 그러시는 분들은 아예 매매 중단하세요. 퇴출당하시고요. 여러분들 정말 손실만 커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함께 공부하실 분들 오셔서 함께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요. 노란톡방 입장 방법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차분차분히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벽타기 하면서 내용들을 좀 보세요. 굉장히 알찬 내용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핫테마부터 살펴봤네요. 예, 요즘에 좀 많이 흘러내리고 조정 중인 네옴시티 관련주 관심 투자라는 말씀이었고, 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송 끝나고도 차트 매니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QR코드 또는 문자메시지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지금 화면 아래쪽에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네모나코 큰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 7788 잘 입력하시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되고요. 수강료는 무료이다. 이미 차트 매니저가 가진 실패를 통해 시장료에 수강료는 납부해 놨다. 여러분은 무료로 들어오셔서 정보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QR이 잘 안 찍히는 분들은 문자메시지 이용하시면 됩니다. 샵 377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문자 보내실 때 이정혁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차트 매니저 이름을 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전송해 드립니다. 마찬가지 들어오실 때는 참여 코드 7788로 설정해 두었으니까 저희 방송 시간에만 이 비밀번호 안내해 드리니까요. 잘 기억하셔서 차질 없이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내올 매매, 내려올 때 사놓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필살기 전략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차트 매니저님 다시 알려주시죠. 자,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집중하셔서 공부 잘해주시기를 바래요. 자, 우선은 우리 오전에 수익 냈던 게요. 한국 ANKR, KOR, 그죠? 유전, 한국 유전이라고 할게요. 한국 유전. 이거 어제 들어갔죠? 어제 종가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프로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차트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또 뭐 들어갔습니까? 오늘 오전에 들어간 거예요. 오전에 눌렸을 때 들어간 게 위지트였어요. 노란 톡방에 계시는 분들 다 보셨죠? 오늘 스윙 다 내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도 언급드렸죠? 위니아 에이드. 그죠? 오늘 또 상승 나왔어요. 우리 용래님, 노란 톡방에 계시는 용래님 맞죠? 지금 다 수익 내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코스나인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손절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어제 오늘 복수 제대로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하나의 종목들 내가 손절을 했다라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나한테 손실을 줬어요? 우리는 복수하지 않습니까? 야, 그래? 알았어. 내가 손절난 거에 따블 이상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수익 낼 거야. 그러면서 공부하시는 거라니까요. 아시겠죠? 꼭 오셔갖고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오늘 우리 오전에만 이렇게 많이 수익 냈습니다. 예. 하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같이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단기적인 성향과 장기적인 성향이 있는데 오늘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아우, 동전주, 그놈의 동전주, 아우, 정신없어요. 예. 말씀하시고 나서 슈팅 나왔죠? 그럼 어떤 게 효자 종목입니까? 시총이 높고 주가가 비싼 종목이 효자 종목이에요. 나한테 수익을 주는 게 효자 종목이에요. 맞아요. 단기적으로 할 때에는 내가 두 달, 6개월, 1년을 가져갈 것이다가 아니죠. 빠르게 빠르게 그날 그날 또는 길어야 하루 이틀 정도만 볼 수 있는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장기적으로 조금 길게 보는 종목들이 있죠. 그죠? 그러한 종목들 나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어때요? 다 짧은 거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갖고 예. 그냥 뭐 우리 전 세계에서 커피 머신 이렇게 밖에서 먹는 자판기 커피 머신에다가 손 넣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질들이 급한데 자 그러면 장기적으로 내가 투자한 금액에서 수익이 나잖아요, 여러분. 수익금이 얼마가 됐던지 간에 이 수익금을 가져다가 단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기적인 종목은 계속 운영해 나가고. 분할로 매도하면서 매도해서 수익금 챙긴 걸로 가져다가 단기 종목에 들어가서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시겠죠?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건강이 안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즐겁게 웃으면서 그래? 네가 좀 빠졌어? 오케이 너 복수해야지. 편안하게 마음먹고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 무슨 얘기예요? 언제 했었어? 예 했었습니다. 3년 이상 단타까지 공부해서 다 하산하셨어요. 더 이상은 이제 막 힘들어요. 예, 막 영상 찍어서 올려드려야 되지. 종목들 계속 브리핑해드려야 힘들어서 좀 안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A매매 기법을 가져다가 뭐예요? 뭐 예를 들어 가라고 하는 종목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매수가는 얼마고요. 예, 목표가는 이 정도가 되는데 저항대가 여기입니다. 집에 가셔서 꼭 복귀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우리 지금 매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수익 내실 수 있고요. 참여하시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지금보다 레벨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그 공부하고 있는 데에서는 또 김사부님이 아침서부터 또 저녁까지 계속 브리핑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기회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공부하세요. 자, 그러면
자,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아라 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수익을 냈던 위지트라던가 위니아메이드 같은 경우, 에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 거래량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랬는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거래량은 총 주식수만 아마 보실 거예요. 그래서 키움 기준 기준으로 영하나 영하나 창을 여시면 총 주식수가 나와요. 총 주식수. 그런데 우리는 이 총 주식수를 보고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매매한다고요? 그렇죠. 유통수급. 지금 현재 시장에서 사거니 팔거니 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의 수를 체크를 하셔야지 오늘 나온 거래량이 의미 있는 거래량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체크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돼요. 아니, 유통 주식수가 2200만 주다. 오케이. 그러면 2200만 주가 터져야지만 의미 있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기준을 잡아놔야 되고 어떤 종목들은요, 네 바퀴, 다섯 바퀴가 도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수상하겠죠?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매매를 진행할 계획을 잡아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라요. 자, 의미 있는 거래량. 저는요, 예전에 PC 하나로만 쓸 때에도 이렇게 했었고, 지금은 모니터를 여러 개를 쓰고는 있는데 굳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차트에다가도 유통주식수를 체크를 해놓으세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뭐예요? 빈칸에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딱깡 누르면 타이틀바 편집이 나와요. 타이틀바 편집을 누르게 되면 표시할 지표 선택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뭐예요? 유통주식수를 클릭을 하고 그리고 요 검정색 화살표. 검정색 화살표를 딱 누르면 얘가 여기로 쏙 들어와요. 그죠? 적용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 여러분들 차트에도 뭐가 생긴다? 유통 주식수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뭐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거.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것 중에서 얼마의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수상한 종목들을 선별을 해내시는 거고 종목 선정은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언제서부터 우리 종목 째려봐요? 맞아요. 2시 50분에서 3시 라인서부터 보고요. 이때에 미리 종목 빼놓고 다음날 오전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공부해 놓으시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어제서부터 처음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뭐예요? 맞습니다. 거래량을, 이 거래량 색깔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 색을요, 저는 조금 다르게 해놔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히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조금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차트는요, 분명히 어제의 거래량보다 오늘의 거래량이 작으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될 것이고 어제의 거래량보다 오늘의 거래량이 크면은 빨간색, 양봉으로 이렇게 장대, 막대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반대로 해놨어요. 어떻게 해놨느냐. 가격 차트와 동일한 색깔로 만들어놨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잘 보이더라고요. 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같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거래량에 있는 라인을 더블클릭. 거래량에 있는 요 캔들 있죠? 요거 더블클릭. 마우스로 더블클릭 따당 누르면 지표 설정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표 설정이라고 나오고요. 여기에서 라인 설정을 누르세요. 라인 설정 누르시면 다른 거 만지실 필요 없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 비교 기준을요. 가격 차트와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확인을 딱깍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색깔이요. 얘가 아무리 거래량이 많던 적던지 간에 그날의 캔들 색깔하고 똑같이 바뀝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야, 오늘 이렇게 뭐 조그만 한 3% 상승을 했는데 거래량이 나왔네. 근데 아, 맞네, 적네. 오늘 산 사람들이 많았구나. 판 사람들이 많았구나. 알아서 참고할게. 고마워. 저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맞는 이러한 어떤 차트 설정을 해 놓으셔야 돼요. 예, 근데 가끔 가다가 많은 분들이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종목 설명해 드리다 보면은, 아, 매니저님, 저하고 거래량 색깔이 다른데요? 왜 달라요? 이렇게 많이들 질문을 하시길래 아예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고 보셔도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자동 매도예요. 제가요, 여러분. 방송국으로 오고 있는데 매도가 되었어요. 뭐가? 코스나인하고요. 네, 위지트도 마찬가지였고요. 방송국에 와가지고요. 이제 딱 스탠바이 딱 하고 있는데 봤더니 매도 되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왔겠습니까? 아니면 와가지고 여기서 매매하고 있었겠어요? 아니죠. 그죠? 맞아요. 미리미리 걸어놓는 거라니까요. 오늘 매수를 했어도 오늘 자동으로 걸어놓으면 매도가 돼요. 아시겠죠?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자동 매도예요. 어. 자, 키움증권 기준 0624 창. 0624 뭐예요? 그렇죠. 0624를 누르고 이 잔고를 딱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잔고가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스탑로스를 딱 눌러 놓으시고요. 여기에서 이익 실현의 체크 딱 하시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평단, 여러분들 평단이에요. 자, 그래 놓고 여기다 수익권 5%, 7%, 10%, 5%, 7%, 10%는 초심자분들 아시겠죠? 중수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저항대를 그으실 줄 아시게 돼요. 그러면 그 근처에다가 분할로 이렇게 그죠? 매도 설정을 해놓으시면 되는데 아직은 내가 잘 모르겠다. 아직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5%, 7%, 10%에다가 자기가 보유한 물량의 물량 100%에 몇 프로? 50%만. 100만 원 매수했다? 그러면 절반만 매도 설정 해놓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면 100% 다 매도하셔도 됩니다. 바로바로 종목 교체하면 되니까요. 그죠? 그래 놓고 나서 조건 추가를 딱 누르시면 며칠 동안이에요? 90일 동안. 90일 동안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시던 평일에, 장중에, 아니면 뭐 운전을 하시던, 아니면은 좀 피곤해서 좀 이렇게 누워 계시던, 어때요? 알아서 주가가 올라가면 매도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지난주서부터 계속 말씀드리죠. 계속 매도되더라. 방송 끝나고 갔더니 매도되고 방송 오는 중에 매도되고 계속 수익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오늘도. 자 매니저. 네. 아니 저는 저기 휴대폰으로 하는데 휴대폰으로도 가능해? 가능하죠. 그죠? 휴대폰 상황에서 요 주문 탭을 딱 누르시면은요. 자동 감시 주문이 딱 떠요.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들 잔고 자동 매도 여기 매도 조건 추가를 딱 누르시면 잔고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5%, 7%, 10%에 매도하겠다 설정해 놓으시면은요. 네,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보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보면서 매도하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매도되고 나서 얘가 올라갔다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아까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내가 정해놓은 딱 기준대로만 매매하시면은요, 욕심 조금 버리시고, 내 기준대로만 매매하시면 정말 마음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남녀, 노소, 누구나. 아시겠죠? 꼭 따라해 보시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이, 거, 추, 매. 우리가 초반에 많이 공부했죠. 이, 거, 추, 매.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기간 공부했어요. 매집 기간에 대해서도 6개월에서 36개월까지의 매집이 걸린다. 계좌는 몇 개가 쓰인다. 이 계좌에 뭐예요? 이 계좌의 평단가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력들이 운영하고 있는 평단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계좌가 들어갔는지, 몇 번의 지금 상승과 하락이 나왔는지 이런 거 다 체크하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여러분들 요거예요. 분할 매수와 매도 보합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자, 원하는 게 있으세요? 네. 여러분, 원하는 게 있으면 좀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저 오늘 오전에 아침에 일찍이요. 집 앞에 조그만 앞산이 하나 있는데 네. 산 하나 1시간 한 20분 정도 타고 왔습니다. 아침에요. 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좀 살도 좀 빼고 이쁜 옷도 좀 입고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저는 바이크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 네, 저는 차 욕심이 거의 없습니다. 이 바이크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막 이렇게 수익금 나면요 바이크 한 대 또 사고 또 하나 하고 또 하나 사고 막 이래요.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공부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래요. 감으로 하는 매매는요 오래 못 갑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고 우리 오픈방으로 함께 노란톡방으로 오셔서 함께 공부해 주시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이 내올매매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오늘 그리고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함께 매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혁 매니저께서는 월, 화, 수 오늘까지 출연을 하시니까요. 이번 주에는 또 마지막 출연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어서 입장하시길 바래요.
QR코드 그리고 문자 메시지 두 가지 중에 편한 방법 이용하시면 되고요. QR코드는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다면 현재 화면 하단에 내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스캔하셔서 촬영하듯이 잘 찍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실 때 메시지 알림창이 뜨면서 참여 코드를 입력하세요라고 뜰 겁니다. 거기에는 7788 숫자 네 자리 7788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스캔이 잘 안 되는 분들은요, 문자메시지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통신비가 따로 100원 부과가 됩니다. 샵 3772번으로 먼저 문자 한 통을 보내주시는데요. 내용은 다른 내용은 없어도 되고요. 이정혁이라고 차트매니저 이름 석자만 정확하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으로 이 키워드를 인식해서 답장으로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마찬가지 단톡방이기 때문에 참여 코드도 같습니다. 7788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핫 테마에 이어서 이것 줌에 필살기 단 하나가 필요하다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나만의 기준을 이제 정했다면 종목을 발굴해볼 차례죠. 전문가들은 종목을 어떻게 공략하고 걸러낼까요? 같이 사례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일매매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전문가님.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매매 패턴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시는데 우리 어때요? 김 사부님이 무려 몇 개? 다섯 개의 매매 패턴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 또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내올매매 하나만 먼저 공부해 놓으시고요. 나머지 주매매, 항매매, 타매매 네, 그 외에 플러스 알파 매매법들 공부하시면은요 좋아질 겁니다. 자, 내올매매예요.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는데 아들이 없어서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거. 딸한테만 알려주려 했는데 딸이 없어서 여러분들께만 공개하는 거. 자, 보세요. 하단에 침수 구간이 보이고요. 요거는 조정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상단에 차트에 요렇게 빨간색 화살표가 보여요. 그러면 얘는 홀딩하라는 뜻이에요. 홀딩. 아시겠죠? 그리고 매수가 되었다. 조금 전에 공부한 대로 5%, 7%, 10%에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얘를 가져다가 대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거, 추, 매 여기에다가 얘가 딱 부합이 되는 종목들만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실제로 매매를 했던 종목들 차트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니어 에이드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거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어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오늘 수익 내셨겠죠. 그죠? 자, 위니어 에이드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관심을 가졌느냐? 요때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 우리 기준에 부합이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얼라요? 자, 여기에서부터 저가 관리하는 것을 딱 보고 제가 혼자서 노란톡방에다가 말씀 안 드리고요. 혼자 들어가서 매일같이 매매하면서 단타도 치고 막 하고 있다가 노란톡방에다가 언급을 드린 거예요. 아, 여러분 저 지금 이렇게 수익 내고 있는데 한번 하실 분들은 공부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세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찼네요. 계속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물이 찬다라고 말씀드렸죠. 물이 찬 자리에서 들어가면 계속적으로 상승 패턴이 나온다.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 데서 매수하고 빨간색 화살표가 뜨면 홀딩인데 여러분 이 캔들이요 작아 보이죠? 그죠? 상한가 캔들이에요. 작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 자, 다음 종목 TKGChem스. 자, 보시면요 여러분 마찬가지 고점 확인하시고요. 저점 확인하시고 이평선 각각 체크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보는 거라 그랬죠. 자, 어때요? 올라 위에 칸과 아래 칸의 동시에 물찬 데서 매수 화살표 뜨니까 5%, 7%, 10% 매도하고요.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갈 수 있는데 내 평단이 여기였어요. 한번 나온 종목은 또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나온 종목은 또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추격을 했어도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자리가 또 나왔죠. 그죠? 위에 칸과 아래 칸의 동시에 물찬 데서 매수. 그죠?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상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리 또 나옵니다. 한 번 나온 종목은요. 자, 그러면 관심 종목에다 넣어놨겠죠? 언제 또 물차나 봤는데 계속 혼자 물차는 거예요. 혼자 물찬 자리에서는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두 군데가 동시에 물이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만 조금 기간이 걸리긴 했으나 어때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따라가는 거죠. 지금도 자리 이쁘게 만들어가고 있죠. 그죠? 어제 차트입니다. 응.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혼자서 하실 수가 있다고요. 자, 다음 SY. 아유, 교과서적인 종목이죠.
그죠? 교과서적이다. 뭐예요? 내골매매가 완전히 교과서적으로 들어간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전에 고점, 저점 확인하고 이평선을 확인했을 때 첫 번째 자리가 나왔어요. 매매를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하게 다시 자리가 나온다 그랬죠. 상승할 때 따라 들어가지 않아요. 상승할 때 따라 들어가지 않아요. 어디에서? 혼자 물찬 자리에서 매수 안 해요. 혼자 물찬 자리에서 매수 안 해요. 어디에서? 자, 동시에 물찬 자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매수. 화살표가 떴어. 어머, 홀딩. 화살표 뜨면 뭐라고요? 홀딩. 뭐라고요? 홀딩. 홀딩하는 거예요. 홀딩을 했더니만 어때요?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편안하게 매매하시라니까요. 편안하게. 자, 그러면 그 이후에도 자리가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째려보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 노란톡방에서 제가 매번 말씀드려요. 째려보세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째려보라고 말씀드리겠죠. 그죠? 자, 다음 종목 한 가지만 더 볼게요. KN솔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얘는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차트가 뭐랑 비슷해요? 우리 그 전에 매매했던 거. 그쵸, 금양. 금양 5만 원짜리가 어디였어요? 금양, 우리 금양 5만 원에 우리 진입했죠. 5만 원대에. 여기였죠, 여기, 여기.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금양도 얘랑 차트가 똑같습니다. 지금 아마 흐름들도 그럴 거예요. 뭐 어때요? 여기 매수 못했어요? 아, 오케이. 상승할 때 매수 안 해요. 오, 하락하네. 거래량 체크. 그 다음에 뭐예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 EM을 찼을 때,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 EM을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화살표 보이면 홀딩하는 거예요.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홀딩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편안하게 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물찬 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시면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필살기 10개, 100개 필요 없습니다. 물론 많이 다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 나한테 딱 맞는 거 한 가지만 제대로 공부해 놓으셔도요, 매일매일 매매할 종목들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노란톡방에서 같이 함께 공부해 가면서 매매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설명해 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마지막으로 들어오시고요. 오늘 수요일, 그죠? 목금까지 재미있게 한번 매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찼을 때가 매수 신호. 이 말이 이해가 되셨다면 이후의 강의도 전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주린이, 초주린이 모두 환영하니까요. 활짝 열려있는 단톡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안내가 되겠네요. QR코드는 지금 화면 아래쪽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사진 촬영하듯이 TV 화면에 가져다 대고 QR코드 스캔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색 링크가 나타나면 클릭 하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무료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 7788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QR코드 스캔이 좀 까다로우신 분들은 문자 메시지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 경우에는 통신비, 문자 비용은 발생합니다. 100원이 나중에 따로 청구된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샵 3772번입니다.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전문가 성함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후에 들어오는 문자 메시지 내에서 링크 클릭하시면 같은 단톡방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때도 참여코드 필요하고요. 7788 설정해뒀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립니다. 7788 잘 기억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랄게요. 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코너만이 남아있습니다. 히든 종목이죠. 오늘 네옴시티 관련주, 이 사우디아라비아 관련주 준비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시간 없으니까 빠르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공할 것이라고 믿으면요. 내 믿음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히든 종목이에요. 뭐예요? 그렇죠. 한국선재입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자회사 상장이 본격화되고 있고 해적 케이블의 공급이 대란이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종목 바로 한국선재이죠. 자, 차트 한번 체크해 볼게요. 고점 라인에서 들어가는 것들 해먹고 나갔어, 해먹고 나갔어. 오케이. 야, 니네들 설거지까지 너무너무 깨끗하게 했구나. 그런데 다시금 시작되는 시작점이 발생을 했고요. 박스권으로 가다
가둬놓은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쪽 부분만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확대를 해서 봤어요. 아니 너희들 그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상승했던 종목이 왜 지금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니?라고 해서 실적을 체크를 해보니까 실적 어때요? 잘하고 있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언가 이슈를 가지고 왔을 때 거기다가 코로나 딱 걸려고 너희들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충분하게 조정의 구간은 지났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 차트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중요한 라인대에 주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5일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5일선 체크하시고요.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5일선, 21선 다 체크해서 여러분들 매수 타점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라인이 밑에 정확하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도 명확해요. 안전하게 가자 이겁니다. 안전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국 선제는요. 우리가 같이 분명하게 이슈가 한 가지는 뭐가 나오더라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하게 대장주가 한번 빵 치고 올라가고 뒤에서 막 따라갈 거거든요. 수상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편안하게 좀 보수적으로 한번 대응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 매매가 그리고 목표가 및 손절 라인까지도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월봉을 한번 볼 거예요. 한국 선제에 대한 월봉. 수상하죠. 아니 여기에서 해먹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해먹고 나면은 계속해서 빠져야 되는데 눌러놓고 나서 왜 저점을 관리하고 있느냐 이거죠. 관심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충분하게 긴 시간 동안 매집을 이루어냈고 나갈 사람들은 뭐예요? 다 나갔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종목입니다. 네. 여러분들 한국선제 매수 포인트예요. 자, 네옴시티 수혜 기대가 되는 종목이죠. 그리고 자회사의 상장으로 인한 수혜와 조정 기간이 충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우리 노란톡방에서 함께 매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바로 성신양회입니다.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죠? 성신양회, 사우디 건자재와 시멘트사와의 네옴시티에 관련되어 있는 수혜를 받을 것으로 지금 투자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바로 뭐예요? 차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얘는요, 여러분, 조금 더 등락이 있기는 한데, 어때요? 같은 흐름이죠? 관련주들이 지금 다 비슷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지금 매집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자, 위에서 해 먹었어요. 말 그대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설거지죠. 설거지 캔들까지 확인이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 요때서부터 다시금 시작이 되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차트를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매수해가지고 나간 사람들, 수익 낸 사람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서 나갔다고요? 어디에서 모았는데? 여기에서 모아서? 여기에서? 에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매집을 한 물량을 가져다가 계속 눌렀죠? 누르고 나서 저점 관리하고 있어요. 갭으로 띄워놓는 거는 세력이 아니면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력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하는 흔적이죠. 세력이 없으면요, 갭으로 이렇게 못 띄워올려요, 여러분. 그죠? 아, 이 앞전에 있던 애들 네가 내보냈구나. 내보내면서 물량 다 받아 먹었구나. 그리고 나서 지금 자리를 준비하고 있구나. 왜 이렇게 하라 그랬니? 자, 실적 보세요, 여러분. 실적 작년 대비해서 나빠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다가 당기 순이익이요. 흑전이에요. 그죠? 당기 순이익이 이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오전 차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리가 너무너무 이쁘게 만들어지고 있죠. 요 구간에서 대응을 시작을 하고 RN라인까지 요 박스권 내에서 내가 매수를 하겠다. 대기 매수 공부한 대로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절 라인 체크하고 그죠? 상단에 있는 목표가 설정은 노란톡방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보시면요. 월봉에서도요. 중요한 라인들을 다 지켜가고 있는 모습이죠. 해서 여러분들도요 관심 갖고서 함께 공부하시면 충분하게 좋은 성과를 얻어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신양의 네옴시티 건자재에 관련된 협력 이슈가 있고요. 저 작년 대비 영업이익의 증가 그리고 충분한 매집 기간 이후에 변곡점이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제가 복귀하는 대로 또 새로운 종목 한번 매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